서울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의 요구 요건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최동철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의 요구 요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일부 구의회와 구청은 구청장의 제의 요구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최동철 회장은 구청장 등이 무분별하게 제의 요구를 남용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